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웃지 말라고 해서 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웃을 일도 아닙니다. 우선 제목을 보셨다시피 보이스피싱범에게 5천을 드린 상태고, 주작을 의심하시는 분께 보이스피싱범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 다른 사람 번호라면 일단 개인정보 유출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공익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받지 말라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확실한 피해자가 말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 가름치한 보이스피싱 번호를 뿌린 것이 잘못이라면 저는 이 더러운 세상 처벌받겠습니다. 어떤 보이스피싱이었는지 보시죠. 사장님, 혹시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혹시 이완 씨 되시죠? 네. 네, 아, 저는 강남 비타민 성매매업소 김부장인데요. 어디요? 어떤 거 하는 곳인데요? 강남 성매매업소 김부장이라고요. 아까 전화 받아보니까 2년 전에 뭐 강남 업소 갔다고 했는데. 아, 누가 말해준 건가요? 네. 지금 업소 형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영상이랑 저한테 다 보내줬는데, 제가 지금 인생이 가지고 이렇게라도 지금 돈 받고 영상을 지우려고. 무엇보다 저는 성매매업소에 간 적도 없었고, 말투가 조선족 아니면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눌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전화했거든요. 유튜버 이완 씨 맞죠? 네네. 저는 이때는 기분이 좀 솔직히 좋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이름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지금 성매매업소에서 네, 물고 빨고 하면서 지금 관객까지 하는 영상이 저한테 다 있어요. 언제 간 건데요? 2년 전에요, 사장님. 수신이랑 물고 빨고 다 했잖아요, 관객까지 하고. 수신이요? 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비타민 성매매업소에서 지금 수신이랑 물고 빨고 다 하고 관계 영상까지 한 게 지금 다 녹화가 돼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이 너한테 전화한 게 지금 1,500만 원을 받으려고 전화한 거거든? 형이 30분 줄 테니까, 이 영상 지워줄 테니까 1,500만 원 입금해. 형이 계좌번호 보내줄게. 근데 제가 1,500만 원이 없는데. 1,500만 원 없으면 네가 알아서 구해야지. 뭐 형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없어서,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아니, 네 돈 없는 게 형이 알바야? 형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너 알아서 구해와. 친구도 없어요. 네, 저는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 없으면 네가 알아서 부모님한테 빌리든 어디서 빌리든 해가지고 30분 안으로 1,500 입금해. 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도 연락 안 하고 엄마랑도 연락 잘 안 하는 상태라. 아니, 지금 형이랑 장난치는 거야? 아니,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영상을 지금 뭐 유포해야 돼? 형이 유포해줘 지금? 혹시 뭐 팔에 도라에몽 문신 있고 이런 거 다 녹화됐나요? 팔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라에몽 문신이 있습니다. 시계구나. 아, 전부 다 녹화돼 있고 유튜브 이완이라는 얼굴이랑 똑같이 돼 있어, 너야. 그래서 형이 너한테 전화한 거고. 네. 수신이랑 물고 빨고 다 하고 관계까지 한 게 있으니까 형이 너한테 전화했겠지? 아, 예. 그러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오고 형 인생이 지금 망가졌어. 저도요. 넌 알바 없고 형이. 예. 해가지고 1,500만 원 입금해. 30분 줄게. 형이 문자로 계좌번호 찍어줄게. 근데 1,500만 원까지는 없어요. 아, 그거는 뭐 형이 알바 없잖아. 지금 형이랑 말장난해? 아, 뭐 좀 깎아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너 형이랑 장난치는 거야? 아니,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형이 뭐 깎아주려고 지금 너한테 전화한 거 같아? 뭐 아니면 이 영상 뭐 유포할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인터넷에 뿌려줘, 이 개새끼가 지금 장난치나? 뭐 말 대꾸하는 거야? 아니,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데. 아니, 돈을 보낼 수 있는 양이 있고 사람마다. 그런데 이제 저는 1,500만 원까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얼마 있는데 너? 지금 일단 지금 13만 원 있어요. 아, 장난치지 말고 그러면 형이 뭐 하나 알려줄 테니까
예, 진짜 18만 원 있고. 형이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형이 알려주면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 네네네. 카카오뱅크 알지? 카카오뱅크요? 네. 그 카카오뱅크 어플 들어가가지고 일단 계좌 개정해봐. 아, 예, 깔아야 돼가지고. 300만 원까지 누구나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 네. 그럼 그거 하고 나서 일단 300만 원 나오면은 형한테 일단 300 먼저 보내. 그러고 난 후에 30분 형이 1500 기간 준 거를 네. 1시간으로 늘려줄 테니까 300 보내고 나서 1200은 1시간 안으로 갖고 와. 아, 이거 구할 데가 없는데? 구할 데 없는 거 씨. 지금 너 형이랑 자꾸 말장난하는 거 같은데 형 장난 아니야? 뭐 인터넷에 유포해줘 너? 아니요. 너 지금 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 뭐 인생 쪽나고 뭐 인생도 쪽내줘? 뭐 엑스나 포나 이런 데에도 넓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전 국민한테 뿌려지니까 이 개기야 빨리 해가지고 갖고 와. 아, 네. 아, 지금 안 그래도 친구한테 지금 돈 꺼달라고 지금 카톡 보냈거든요. 30분 안으로 갖고 와. 만약 30분 안 갖고 오면 니네 엄마 아빠랑 지인들 해가지고 10명 카톡 초대해가지고 영상 뿌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사실 전화 온분 도와드리려고 저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 영상이 많이 많이 퍼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종의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요. 30분 준다, 지금부터. 친구가 아, 형,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안 돼요? 뭔데? 친구가 지금 5천을 보내준다는데, 만약에 제가 5천을 보내면은 영상 확실히 지워주시고, 아, 일단 5천 보내. 5천 보내면 형이 뭐 너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영상 지우는 거를 확인시켜주든 뭘 해주든 할 테니까 일단 5천 보내고 나서 얘기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바로 보낼게요. 자기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일단 보내. 형이 계좌번호 보내줄게. 네,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기다려봐. 이분 말대로 1500은 없고 5000은 친구가 빌려줘가지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냈으니까 그쪽으로 5천 입금해. 네, 지금 친구가 2분 안에 입금해 준다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빨리빨리 보내. 아, 형 시간 없으니까 지금. 그 한국인이세요? 그럼 형이 한국인인지 야 짱깨냐? 빨리빨리 하자. 힘들다 인생.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인생이. 너 인생은 알바 없다. 형 인생 너무 힘들다. 그 영상 끝까지 보셨어요? 그래 형한테 영상 다 있다. 맞다. 저 보낼게요, 잠시만요. 지금 보냈어요. 기다려봐. 봐, 형이랑 장난하냐? 에, 5천 보냈는데? 뭐 5천원을 보내고 있어? 개새끼 너 인생 망치고 싶어? 지금 찾아와가지고 개새끼 대가리 부셔버릴까 보다. 야, 너 지금 형이랑 장난해? 저는 근데 솔직히 제 인생을 아니, 형이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전 국민이 알면 좋겠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형 직접 인생이 나서서 망가졌는데 홍보를 하고 개새끼가 지금 싶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죽여줘? 아, 씨발,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나? 형이 지금 니네 엄마 아빠랑 지인들한테 해가지고 동영상 다 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지? 아니요, 제가 전 국민이 보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그래, 알았어. 봐봐, 형이 해줄게. 네. 5천을 입금한 뒤에 전화를 수십 번 걸어도 받지 않는 보이스피싱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을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제 영상이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들도 보면 좋겠어요. 여기 2번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끔 말하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광대기 때문에 제 야구 동영상도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조차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즐감하시면 좋겠습니다.